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2020 에딘버러 문화장관회의 개최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에딘버러 문화장관회의 전략위원회 여러분과 에딘버러 문화장관회의 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때에 문화예술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몇몇 희망적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세계적 아이돌 그룹인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방방콘이라는 온라인 공연을 했습니다. 전 세계 76만 명의 유료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누구라도 어디에서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또 다른 미래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문화예술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에 실감 콘텐츠 전시관을 마련하여 관람객에게 첨단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다양한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힘은 강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함께한다면 코로나19 같은 세계적 재앙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인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대한민국의 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 중 하나인 이 말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더라도 서로를 향해 얼굴을 맞대듯이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자라는 뜻입니다. 위기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듯이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평등하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전히 뉴스에서는 우울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음악과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 한 곡, 영화 한 편이 주는 감동과 위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다양한 누리 소통망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언어를 공유하는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노래가 되고 영화처럼 찬란하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